아니 혹시 그 여동생은 지금도 몰라요? 오빠가 그 당시에 안 자고, 안 자고 있었다라는 걸? 네. 얘기해 본 적 없어요? 네, 그래서 지금 미안한 게 그때 제가 동생한테 이렇게 용기 있게 나가서 오빠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걸 지금 저밖에 모르거든요. 가족들 아무도 모르는데 아마 동생은 계속 자고 있던 걸 알고 있을 거예요. 이 방송 보기 전까지. 근데 뭐 지금은 B1A4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럼요. 동생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니에요. 네. 야, 동생 친구들은 동생의 오빠가 바로 나 B1A4다 알아요? 아니요, 말을 안 하고 다녀요. 말 안 해요. 네. 그렇지, 그럴 수밖에 없어요. 네. 말하면 바로 알아볼 텐데, 진짜. 제가 물어봤어요. 학교에서 오빠들 인기 어떠냐고. 궁금하잖아요, 고등학생인데. 어때 물어보면은 난 오빠 동생이라 말 안 하고 다닌다고. 아, 말 좀 하라고. 왜 그 주위 반응 좀 듣고 해야지. 이게 뭐 고치고 좀 이렇게 할 거 아니야. 제가 그랬더니 내가 오빠 동생인 거 말하면 내가 만약에 실수하면 오빠가 피해가는데. 동생이 착해라. 너무 어른스럽다. 뭔가 실수할 작정인가 지금 동생은? 뭘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?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. 그런 거 아니고. 근데 이렇게 연예인 가족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티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아, 예를 들어 B1A4도 만약에 틴탑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. 다른 그렇죠. 아이돌들이. 그럼 반에 동생, 반 친구들이 보면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? 야, 뭐 틴탑 너무 좋지 않냐? 그럼 누가 야, B1A4 요즘 대박이야 그랬는데 야, 뭐냐 B1A4 그러면 왜? B1A4가 왜 이렇게 토크하는 애들이 있어요, 갑자기. 갑자기 머리 끄는 거 왜? B1A4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? 그래서 거기 막 역성적인 친구들 가족이 야, 너 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? 응? 뭐라고? 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냐고,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. 아니, 상황극을 할 때는 상황극을 한다. 어느 정도. 아니, 너무 멀리서 상황극을 했어. 너무 멀리서.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동생한테 가끔 용돈도 주고 그래요? 아, 저희, 아, 또. 아씨. 우리 신동엽씨가 내리고 있어요. 달콤한 밤 정지영입니다. 아유 좋아. 우유피 깔려지요. 탈락. 아, 언니 안녕하세요. 이치월드에 대처하는 방법. 정지영 씨가 귀가 솔깃해서. 귀가 가시나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아이유 씨만 남았다. 근데 저 나쁜 놈 같아요, 실제로. 죽여줘요! 오늘 제가 선물이 있거든요. 어? 나요. 이러면 무조건 합격입니다. 죄송하고요. 진청 크롬! 레오입니다.